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먼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지검은 서울서부지검은 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두 번이나 적시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중에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법리 오해가 있었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은 그 당시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개인이나 또는 그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없다,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시민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유시민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고, 유시민은 지난해 1월 달에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에 대해서 민사소송과 함께 또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소는 시민단체가 주로 했는데,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시민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할 때는 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당시 검사장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발언을 삼가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평론을 해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평론을 일체 금하고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구구절절하게 사과를 올렸던 유시민이가 본인은 그 정도 하면은 한동훈 당시의 검사장이 고소도 하지 않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하고 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는 그게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잘못 알려져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해자, 즉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지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시, 견제에 따른 그런 피해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유시민은 재판이 끝난 후에 항소할 뜻을 취재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억울하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검찰이 먼저 항소를 했습니다. 유시민은 한 장관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그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나 살다 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오류로 저질러서
그래서 이렇게 뭐 봤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박 장관이죠, 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한동훈 뭐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자신에게 이 사실,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은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이 매체나 또는 그 기관, 뭐 이런 개인에 대해서도 또박또박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KBS에서도 이 검은유착과 관련해서 뭔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자, KBS가 유시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이동재 기자에게 뭐 부탁했다, 뭐 결탁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KBS 직원 5명이 돼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시민에게도 그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자, 이 건에 대해서 유시민이 500만 원 벌금형을 받는다 하는 자체는 너무 가볍다, 장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유시민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적다, 유시민이 그동안 했던 이 욕설 뭐 말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하거나 또는 말을 싹 뒤집어 가지고 뭐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유시민의 이 발언을 보면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도 발언을 했다,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도, 그렇게 보는 게 검찰이고,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 허위 사실을 몰랐을 것 같다, 하나는 알았고 하나는 몰랐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중에 몰랐을 거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정권 시절에서 자, 마구 이 스피커를 작용, 스피커로 또는 그쪽 진영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공세를 펴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 둘씩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유시민에 대해서도 2심에 이 벌금 500만 원이 너무 약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검사들의 검찰의 이 항소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쨌든 유시민은 지금 겉모양으로 항소하겠다고 이 큰 소리를 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먼저 항소를 했다는 점에서 또 한번 멘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